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군요, 벌써. 마지막 장. 이제 앞으로 한두 번을 더 해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남자답게죠? 어떤 상상을 하고 오셨습니까? 남자답게 터프하게 살라는 말일까? 요즘 초등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들 입학을 하면 15% 정도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에 자라면서 습관이 된 거예요. 너 오줌 튀니까 앉아서 놔!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한 15% 정도가 서서 소변 보는 게 낯설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좀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변기 튀니까 제발 앉아서 좀 두라고 사모님들이 쪼는 바람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앉아서 볼일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요. 요즘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남녀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그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죠. 오늘 제목이 남자답게입니다. 과연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바울은 왜 결론 부분에 이런 좀 애매한 표현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만들까?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서신으로 썼죠. 그런데 거의 그런 대피를 사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냥 사인을 한 정도로 이게 자기 글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뿐이지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서신을 사실상 대피를 시킵니다. 구술을 한 거죠. 특별히 그는 이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말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건강에 위협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그 맹인 아이들 이제 가르치면서 맹학교 처음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약시 상태로 들어와요. 약시는 어느 정도 상태를 얘기하냐면 사물을 겨우 분간하거나 혼자 길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유지한 채 들어와요. 그러다가 학교 졸업할 때쯤이면은 그나마 시력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고통을 겪으면서 다 보죠. 본인은 물론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부모. 또 저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쓰럽죠. 저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시력을 잃어갈 때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이란 절망감이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바울도 이제 그 제일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시력의 문제가 상당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의 뭐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질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한 게 그 옆에 신실한 동역자 의사 출신 누가를 붙여주죠. 난 더 이해가 안 돼요. 안 아프게 하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은 참 예측불허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님도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기도를 도우세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 인생에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특별한 섭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비껴서 살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그렇게 여러 서신을 대피를 시켰는데 유독 이 고린도전서 16장 부분만은 친필로 씁니다. 여러분, 친필로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예,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만은 친필로 썼다고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대필시켜놓고. 그렇다면 친필로까지 써서 이 부분을 자기의 친필로 밝힐 정도라면 여기에 강조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어느 성경이야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얘기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얘기입니다. 더 이상하죠?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여기 뭐 예외냐 제외냐? 그러면 여자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바울의 지금까지 서신의 논조를 봐서는 그럴 일 만무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13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본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은 이 두 절만 하다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일부 때도 두 절만 하고 끝이 났어요. 우선 이 대목은 전체 네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부탁합니다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땅하고 의당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명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내토막인가 좀 제가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깨어, 이게 한 토막이에요. 깨어, 깨어라. 두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 토막이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사실은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래야 남자답게 강건히 사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토막이 전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다른 성경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유독 이 대목을 그렇게 중요해서 친필로 썼고 결론으로 강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나머지 항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풀어야 될 그 문장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게 고린도전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31주에 걸쳐 쭉 들어온 반년 넘게 고린도 전서 강의를 들었네요. 그죠? 예,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잊었죠. 예. 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우상 문제, 제사 문제, 성찬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그 중에서도 또 사도권의 공격을 받았죠. 야, 가짜 아니야? 이런 공격과 함께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을까요? 제가 열거 안 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제일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했죠? 예, 분파 문제였어요. 분쟁.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교회가 쪼개져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파가 정당하냐, 어느 파가 더 낫냐, 이런 싸움에 걸려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고린도 도시의 특성답게 부와 은사와
또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자랑하는 그 패턴에 붙들려 있었어요. 이 시대, 이 도시의 경향이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막 섞여 혼잡한 가치관을 만들어서 교인들끼리 이런 모습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아주 마음 아프게 편지를 쓴 게 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 부분이 얼마나 아팠던지 1장서부터 3장에 걸쳐서 조금 반박을 합니다. 웬 개바냐? 예수님이 언제 파 만들었냐? 우리는 물을 주었고 다만 뿌렸을 뿐이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야단을 치다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3장을 볼까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잠깐 앞을 보실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틀려먹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제 막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구나. 그런데 그 어린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이 있다. 그렇죠?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정확해지죠? 이제 고린도 교회 지금 대체적인 그림과 정서가 어떤 내용이 주로 드러났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인기몰이가 되어서 누구파 나뉘어져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요. 여러분 분쟁의 그늘에는 무슨 심리가 감춰져 있죠? 왜 분쟁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사실은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한 모습으로라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분쟁의 시초예요. 그걸 겪어내질 못하고 감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분기탱천해서 부르르 떨면서 나 이거 아닌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남한테 험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볼멘 소리 들을 때 있죠.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누가 나를 욕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악담을 하면 그 소식이 상대방으로 이렇게 걸러 들어왔을 때 제일 열받죠.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보통? 따져요? 따지면 제일 좋아요. 따지면 제일 좋아요. 속 시원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원래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인생이 따진다고 그게 증명이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증명 안 됩니다. 그 모습을 제일 가장 극명히 잘 드러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짐승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억울한 대목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그 앞에서 함부로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억울해요? 예? 기본이 죄인인데 뭐가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 이면에는 내가 옳다는 증명의 싸움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나 억울한 소리하고 험을 봐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더한데 뭐. 당신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라고요. 어렵죠? 예,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 누가 욕을 하거들랑 예, 당신 10분의 1밖에 모르는구나. 그 정도만 오해해도 고맙다. 이러고 치우세요 그냥.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깨끗한 정의로운 사람인 마냥 부르르 떨고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려다가 공동체를 깨버려요. 겪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아세요? 믿음과 사랑을 성경에 왜 강조했을까요? 상대방을 밟으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억울한 일을 해오거들랑 잘 감당하라고 믿음과 사랑이 강조된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왜 필요해? 우리가 사는데. 그런 거 잘 견디라고 믿음과 사랑을 성경에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요? 어려서 못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어리구나. 그러면서 2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딱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분들이 아직 밥을 먹일 시기가 아니구나. 아직도 젖병 물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자, 어린 것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어린 것의 반대. 예? 성숙.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게 남자답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답다라는 말은 성, 남녀, 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결론에 말씀이 나누어지겠지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성경 좀 빡세게 찼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1절.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신한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쯤은 연조로 봐서 예배당 드나드는 세월로 봐서는 지금쯤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대요. 그 뒤에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경험이라는 말이 있죠. 연필 갖고 있으면 거기다 마킹을 하세요. 경험. 이 원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정확히 두 번 딱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 동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남녀가 몸을 섞는 그런 아주 밀도 있는 단어가 이 경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전 존재 속에 육화되어서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어서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대항하며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서 살아낸 흔적을 갖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경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편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영접시킬 때 주로 본문을 쓰는데 그거 오용입니다. 그 대상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배운 구원이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안 열어주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고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밀고 들어오신 역사예요. 그게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관입니다. 그럼 그 본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아직도 그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마치 급할 때 부려먹는 머슴 같은 존재, 한국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던데요. 그러한 신앙생활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사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티켓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요. 강아지판으로 살다가 나 뭐 신앙 고백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길고 먼 여정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을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구나. 너희 속에 아직 육신의 모습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가장 도드라진 표현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요. 그 분쟁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기의 잘남과 오름을 드러내기 위한 상대방을 찍고 밟고 공격하는 모습이라고요. 죄인들이 기본이 죄인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길고 긴 서신을 마감하면서 서신 중에는 제일 긴 서신 아니에요? 마감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은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성숙한 자. 자, 그러면 그 성숙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숙한 것일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자, 첫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첫 번째가 뭐예요? 깨어, 깨어. 깨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자 저를 보세요. 남자답게 강건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 깨어, 깨어라. 근데 성경 전체를 털어서 깨어라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을 늘 씁니다. 근데 오늘 이 깨어라는 명령 속에 그 두 가지 개념이 다 녹아져 있어요. 깨어라. 첫째, 영적인 긴장감을 얘기할 때. 자,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5장을 열어봅니다. 5장 8절 8절 9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미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름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항상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우는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우는 사자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허기가 져서 울어요. 허기가 져서 운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삼킬 자를 찾는데 특별히 그 타켓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회방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풋노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해해놓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회방자! 회방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은 절대 양팔 끼고 구경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대상들이 지금 신천지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꼭 교회 붙은 집에 찾아다니면서. 안 그러면 왜 위장교회를 만듭니까? 왜? 요즘은 각 교단 또 교회 다 붙여놓고 위장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리 싸움이에요. 그런 건 아예 좀 다르니까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다르니까 워낙 또 교회들이 요즘 경계를 많이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데 제일 무서운 거 비슷한 거 유사복음. 저 남쪽에 지금 후배가 목회하는 어느 교회인데 오늘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사표를 내야 될지 저 고민이 많다고 메일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젊은 담임 목사님한테 요구사항 10가지를 적어왔어요. 요구사항. 근데 나머지는 차치해 두고라도 제일 위에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장로님이 생각하는 소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좀 아이들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남편들도 척척 승진하고 좀 물질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은 좋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걸 약속한 대목이 없습니다. 정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사임은 안 된다고 또 막 붙들고 늘어지더래요. 사임은 안 된다고. 그래서 물러가라면 물러가야죠. 목사가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섰는데 하루를 목회해도 바른 복음 전하다 가는 게 낫죠. 비슷하게 밥벌이 하다 가서 되겠어요? 세상하고 타협해서 추워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이런 유사복음들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복음인 양 젊은이들을 호도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너무너무 물렁해졌어요. 너무너무 잡탕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뿔따구가 나요. 물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네? 우리 3.1교회 청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듣든지 제일 먼저 받을 은혜가 분별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서 깨어라는 말 속에 담아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42절을 보세요. 24장.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작. 너희도 아느라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우리 주를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그 깨어있음의 초점과 시각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이걸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말에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언제 오십니까? 이 관심은 끊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오로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역할상 제가 유대 결혼식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날은 누구만 정하는 겁니까? 아버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만 그 날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음의 또 하나의 시각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사는 거예요. 늘 마지막처럼, 늘 처음처럼이 아니라, 그거는 이거 네? 술꾼들이 하는 얘기고, IMF 때는 부자들은 이대로 건배할 때 이대로. 그때 이자가 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은행에 돈만 넣어놓고도 한 달에 수입이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때 건축을 해봐서 알아요. 20%를 써서 이자. 금융권 이자가 20%. 눈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이자 한번 낼 때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다시 오실 신랑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저는요, 뭐 그렇게 아주 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인생을 좀 살았죠. 뭐니 뭐니 해도 살아가면서 제일 위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다시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 험하고 긴 인생길에 겪었던 눈물, 한숨, 억울함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그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모르니까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장차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분이 그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상처투생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 약속 하나 오로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동구박 언덕 위로 뽀얀 먼지를 날리면서 장원급제해서 그 신랑이 오는 거예요. 춘향이처럼. 춘향이 아니에요. 춘향의 특징이 뭐예요? 절개를 지켰다는 거죠. 절개. 아, 춘향이도 육신적인 신랑 하나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 신앙이 아니라 예? 사랑의 절개를 지켰는데 춘향이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걷는 걸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골짜기가 수없이 쌓여있을지라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깨어라 라는 말에는 영적인 긴박성,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시각, 언제 그분이 오셔도 내 언어에 이웃을 위해 흘린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는 삶이 준비될 때.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다시 가세요. 13절 깨어. 이 짧은 두 글자를 길게도 늘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가 뭐죠?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앞을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더 확신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일까요? 묻는 폼으로 와서 벌써 아닌 것 같죠? 예, 믿음에 굳게 서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뭐죠? 증거. 실상,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믿음장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실상이래요. 그 믿음이 증거래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직역을 하자면 보증금이란 뜻입니다. 보증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확실한 보증금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보증만큼 확실한 거 있어요? 그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로써 자기를 죽여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예?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만큼 더 이상 보증이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걸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큼 확실한 보증이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어떤 컨빅션, 어떤 내 속에서 뿜어나오는 의지적인 확신,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자꾸 착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확신이나 의지를 끌어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입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쓰는 게 낫겠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이제 확실히 그림이 들어오죠. 어느 게 낫겠어요? 매달 월급 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땡겨 쓰는 게 나아요? 그분 안에 내가 던져지는 게 나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낫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온 군대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어디에 압도되어서? 크기에 압도되어서. 세력이 압도되어서. 크기! 세력은 세상의 우상이에요. 세상은 그게 전부 정이고 선이에요. 세상은 크기로 얘기해요. 수로 얘기해요. 세력으로 얘기해요. 이 우상이 교회 안에 거두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될까요? 이때 다윗이 심부름하다 들어왔어요. 사울은 자기의 방식대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혔어요. 칼을 채웠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세속적인 무장이 맞을 리가 없죠. 다 벗어던지고 늘 들녘에서 흔들며 놀던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가를 터뜨리죠.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아뿔싸. 사울이 본 블레셋과
다윗이 본 블레셋은 달랐어요. 사울은 큰 군대로 봤고 다윗은 하나님 없는 군대로 봤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다윗은 이 싸움을 소속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흔들고 재도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 거기에 기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 부여를 깨닫게 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알거든요. 저거 기껏 3, 40년 흔들려 갈 건데 수표로 부채질을 한들 그게 왜 부럽겠어요? 돈으로 딱지를 만들어서 장난을 한들 그게 뭐가 부럽겠어요? 어차피 돈인데, 물질인데. 이것이 영혼에 눈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한테 자꾸 지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안 부러워야지. 이런다고 안 부러워지는 게 아니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 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위치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어떤 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입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아직도 그분의 발걸음이 돈의 뿌리를 받고 있고 세상의 권력의 뿌리를 받고 있고 사람의 박수갈채 속에 뿌리를 받고 있고 자기의 의 속에, 특별히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의 속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무서운 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보증, 믿음의 실상, 그 예수 안에 견고히 뿌리를 박는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단언하건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 사랑으로 하지 않는 조언, 사랑으로 하지 않는 비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헌신,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악역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게 다 자기 정의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정의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 말이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십자가의 묵상이 없어요. 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얕아요. 그것마저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무기로 써먹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질겨요.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절망을 보죠. 여기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뭐 요즘에 그 키,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대고 들어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었어요. 열쇠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문 닫고 나서 열쇠로 잠궈요. 사랑은 마치 그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린 거예요. 그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 기초가 되었는가? 항상 그 질문을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성된 사랑을 설명하신 분이, 실제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 그러죠? 신랑, 우리의 머리.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의 머리는 신랑이고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 슬쩍 던진 큰 결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자 중에 남자. 남자답게 라니까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그림만 연상을 했죠.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척 하셨고 모든 걸 당할 줄 아셨고 품어서 자기를 죽였어요. 그게 남자예요. 그게 멋진 남자예요. 거들먹거리고 위세 부리고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억압하고. 특별히 남자분들, 자매들도 잘 들으세요. 데이트 중에라도 남자가 폭력을 쓰거나 손을 들면 그 자리로 끊어버리세요. 그건 습관됩니다. 결혼 후에 안 고쳐져요. 폭력은 우상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을 물리적으로 폭력을 씁니까?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등신들이나 하는 짓이지? 자매들은, 특별히 결혼한 분들도 남자들이 폭력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면 안 돼요. 고쳐지겠지? 안 고쳐집니다. 내가 다 봤어요. 붙들어 놓고 너 다음부터 그럴래 안 그럴래? 몇 번 다짐을 받았어요. 또 두드러 패요. 안 고쳐져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왜 맞고 살아요?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인간이 왜 폭력을 쓰고 폭력에 당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남자는 오히려 맞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건 제가 그냥 위투로 하는 얘기입니다. 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왜 필요했다고요? 견디고 당하라고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매들 정신 차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제일 세상에 바보 중에 바보가 맞고 사는 여자고 천하의 못된 것 중에 못된 것이 사람을 폭력으로 다루려 하는 모든 시도,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진짜 남자는 모든 걸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누구처럼? 남자 중에 남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믿습니까?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경주를, 다함이 없는 복된 행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서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우리 귀한 후배들 또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결론짓는 시간입니다. 저들의 지력, 체력, 영력을 더하셔서 준비한 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기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1900명의 새내기들, 우리 교회가 초대되어 있는데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삼일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자답게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자신의 개인의 제목을 놓고 서신체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